독립 대비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롱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죠. 요거는 제가 이제 자취 준비를 하면서, 독립 준비를 하면서 야곱야곱 모아온 저의 독립 대비템 같은 것들인데요. 또 미리미리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독립을 하기 전에 요만큼 이미 모아놨습니다. 사실 구매를 더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영상을 올렸더니 꿀팁으로 일단은 들어갈 때는 조금 적게 가지고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를 구매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들어 여기에서 구매는 딱 중단을 하고 일단 이사를 한 후에 거기서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빨리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머리를 계속 치고 있는 얘부터. 자, 일단은 요거는 짜잔! 라이언 바디필로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를 담아놓는 게 취미거든요. 그냥 심심할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아, 이거 선물 주기 괜찮은 것 같다는 것도 담아놓고 아, 내가 필요한데 약간 돈 주고 사긴 애매한데 그런 것도 그냥 일단 담아놓는 게 습관인데 이거는 사실 이사할 거를 알고 노리고서 담아놨던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디필로가 좀큰게 있는데 걔는 껴안고 자기는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립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얘로 다시 담아봤습니다. 짜란! 귀엽죠? 얘는 이렇게 딱 안고 자기가 되게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너무나도 귀여운 이 라이언 얼굴. 거기서 이제 혼자 자도 난 외롭지 않아. 라이언이 있으니까. 귀여운 바디필로를 하나 또 준비를 해놨고, 좀 쓰러지는 것들부터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엄마가 그냥 사다가 놨어요. 고무장갑인데, 양손 고무장갑이래요. 그래서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저희가 설거지를 할 때, 이게 한쪽에만 구멍이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새 거를 뜯어야 되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양손으로 쓰게 돼 있어가지고, 오른손으로도 쓰다가, 같은 제품을 이렇게 왼손으로 껴서 또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체적으로 고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그냥 걸어놓고 말리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레이 컬러 기도 해가지고 또 무드도 괜찮은 것 같고 오늘은 제품 뜯어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리고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사용 후기는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 이제 앞으로 브이로그나 뭐 꿀템 추천 이런 데에서는 언급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너무 궁금하다 그때까지 못 참겠다 하시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짧게 그냥 간략하게라도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올라오는 영상들에서 더 자세한 후기들은 또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멀티탭이에요. 또 자취 독립의 로망이죠. 집 꾸미기. 집 꾸미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멀티탭보다는 좀 디자인적이고 감각적인 멀티탭을 찾고 싶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요게 되게 깔끔하게 구멍 꼽는 데를 막아준다고 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근데 좀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계산을 잘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1.5m랑 3m짜리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 제품은 침대를 설치할 때 미리 선을 빼놔야 돼가지고 이미 거기다 가져다 놨고 요거는 베이지 컬러인데요. 요렇게 콘센트 구멍이 가려지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구짜리 콘센트고요. 여기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얘로 전원을 전체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 선까지 같은 색으로 좀 해주지. 선이랑 색깔이 다르네. 쓰러지려고 하는 얘부터. 요거는 세트였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얘가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요. 이거 하나였거든요. 켈로그 리얼 그래놀라. 요거 원래 제가 되게 잘 먹던 그래놀라인데 요게 딜이 뜬 거예요. 요거를 사면은 시리얼 디스펜서를 준대요. 그래서 한 10,000원대에 구매를 이거를 했는데 요걸 샀더니 이큰 시리얼 디스펜서를 주셨습니다. 요거는 핑크 색상으로 제가 골랐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통.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그래놀라 넣고
뭐 이렇게 뭐 누르면은 따르르 이렇게 나오는 거? 에어비앤비나 펜션의 그 조식 그런 로망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요것만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같이 받았어요. 이거는 켈로그 유리 시리얼 볼인데요. 그냥 시리얼 볼이에요. 요런 유리컵도 제가 잘 쓰기 때문에 뭐 특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수확? 그리고 제가 그릭 요거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릭 요거트를 만들 때 그냥 시판 판매하는 그 요거트 있죠. 플레인 요거트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릭 요거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위시에 넣어놓고 생일 선물로 받았던 제품인데 요거베리 치즈메이커입니다.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요 제품은 아니긴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똑같아 보여요. 이게 치즈메이커라고는 하지만 여기 체에 플레인 요거트를 부어주면 아래 유청이 분리가 되고 그릭 요거트가 딱 위에 남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잘 사용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원래 제가 이사를 한 2월, 3월 그때쯤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사 가가지고 오픈해야지 이러고서 냅뒀더니 생일 선물로 받은 다음에 한 번도 쓰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얘도 이사 간 다음에 제가 써보려고 했어요. 요거는 제목이에요. 제가 또한 털순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 생일 선물 뭐 줄까? 이래가지고 아, 그럼 그냥 제모기나 사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모기를 사줬는데 라피타의 레이저 제모기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3개월 정도 이렇게 반반 테스트를 또 열심히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컨텐츠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진짜로 궁금하거든요. 레이저 제모를 뭐 받기는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 가정용 제모기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다리털이나 막 이런 데 반반하기에는 저도 조금 부끄럽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에 있는 털 한쪽만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반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본체랑 이런 게 크네요. 충전기도 좀큰 편이고 아 그래도 이거 분리해서 가져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요거는 시계예요. 요거 이제 제가 거실에다가 놓을 시계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숫자로 써져 있는 LED 그런 게 훨씬 좋아가지고 그쪽 계열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벽에 숫자만 써져 있는 LED. 그거는 너무 뻔한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 있는데 여기 시간이랑 날짜, 요일, 그리고 온도까지 표시가 되는 요런 예쁜 디자인의 시계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가격대가 조금 나갔어요. 근데 이왕 사서 쓰는 거좀 예쁜 거 쓰고 싶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고요. 요거 미리 까보자면 약간 접시 같아요. 이게 달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판때기 안에 LED 글씨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되게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가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봉인을 해야 되고 스탠드처럼 설치할 수도 있도록 요거 받침대. 그리고 이거는 우드 브라켓. 그래서 브라켓이랑 이것저것 공구가 아니지. 연결 부품들이 포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코코핀도 같이 넣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이블 매트인데요. 베터핑거의 제품이고, 요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뜯어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식판처럼, 여기에는 뭐 메인 디쉬, 여기에는 뭐 물컵, 여기에는 소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따로따로 개별적으로도 떼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뭔가 플레이팅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엄마가 사다 준 건데, 비스카 마블 세라믹 코팅 칼세트입니다. 엄마가 제가 핑크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예쁜 핑크색으로 칼세트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대요. 근데 막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잘, 제대로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물은 이제, 요렇게, 오! 오, 색감 괜찮은데? 완전 핑크도 아니고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그런 컬러에 이렇게 점점점점 약간 마블 대리석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칼 꼽는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꼽는 것 같아요. 뭐뭐가 들어있냐? 칼 세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가서 빼야겠다. 이제 구성이 중식도, 주방식도, 또 과도, 감자칼, 주방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식도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진짜 중식도를 너무 사고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양파도 탁탁탁탁탁 당근도 탁탁탁탁탁 이렇게 자르기가 너무 괜찮아 보여가지고 중식도를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여기에 같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거 또 주방용품. 이거는 이제 리빙 크리에이터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여기 리빙 크리에이터에서 이 실리콘 용기가 되게 잘 나와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지켜백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켜락이라는 제품입니다. 하나만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그냥 그 락앤락 그런 용기 있죠. 그런 식으로 생긴 제품인데 이 지켜락이 에어프라이어도 전자레인지도 식기세척기도 냉장 냉동도 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계란물 넣고서 또 전자레인지 돌리면 간편 계란찜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오븐에 빵을 구울 때도 쓸 수가 있고 이유식 용기로도 쓸 수가 있대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납작한데 요거를 요렇게 펼치면 이만큼 사이즈가 돼요. 기본 사이즈는 요만한 건데 펼치면 요렇게 돼가지고 보관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공간 차지가 안 되니까 자취생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요거 진짜 괜찮다. 요거는 좀 더 구매를 해야겠어요. 요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세트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엄마가 사다 준 거거든요. 그릇인가? 이거는 유리컵이에요. 그냥 아주 클래식한 유리컵. 내열 유리라고 하고요. 너무 디자인이 심플하다. 저는 이왕 사는 거 뭔가 독특하고 예쁜 걸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심플한데? 요게 4개 세트로 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So simple. 하지만 심플 is the best기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깨지지 않도록 이 상태로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컬러에서 보내주신 시딩 박스거든요. 색깔이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이 시딩 박스 색깔이 너무 내 취향이야. 뜯을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뜯어보도록 합시다. 헉, 뭐야 이건? 오픈. 아이고, 짜잔. 오, 진짜 예쁘다. 이게 치약이에요, 여러분. 약간 핸드크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색깔 봐. 이렇게 치약 세 컬러, 칫솔 세 컬러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 약간씩 기능이 다른 것 같은데 구취 제거, 이거는 치아 미백, 튼튼하게 하는 거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 뚜껑 모양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감각적이야. 이게 처음 이사를 하고 독립을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쁘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요 아이들로 새로 시작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칫솔 디자인도 진짜 독특하다. 미세모 칫솔이고 칫솔 디자인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치약 칫솔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물용으로 줘도 되게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너무 감각적인데? 그리고 같이 들어있었던 건 이제 이 가글 애기인데요. 요것도 디자인이 예쁜 도자 오브제처럼 컬러감도 그렇고 아 이거 디자인 진짜 너무 잘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위시에 담아놓은 건 아니었는데 친구가 이 룸슈즈가 그냥 저랑 잘 어울린다고 사준 거예요. 애석하게도 이제 봄이 다가와서 이 털신은 아무래도 좀 겨울쯤에 다시 꺼내서 쓰게 될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디자인이 저 같긴 하네요.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이 바닥이 그 대리석 느낌의 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차갑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슬리퍼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도 이제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넣어놨다가 생일 선물로 받았던 제품들인데 이 카스테라 고정 밴딩 침대 패드입니다.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로 담았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침대 패드가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 자면서 뒤척임이 심해서 그런지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고정을 조금 더 잘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담아놨었거든요. 이제 이것도 한번 빨고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도 뜯고 뭔가 부드럽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되게 무난한 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도톰해가지고 약간 폭신폭신하겠다. 얘도
짜. 이제 얘는 이불인데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불이 엄마 거예요. 뭔가 폭닥폭닥 좋아가지고 엄마 거를 뺏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비슷한 걸로 하나 또 담아놨었습니다. 이것도 세탁을 해야 되니까 뜯어볼게요. 짠! 이거는 이제 코랄 컬러의 이불이고요. 폭닥폭닥한 느낌을 원했는데 진짜 폭닥폭닥한 것 같아요. 이거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거 진짜 빨리 세탁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기분 좋아. 새 침대, 새 이불, 새 누빔 패드. 뭔가 새 것들로 가득 차지는 나의 방. 또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제가 또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해가지고 룸투어도 가능하다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 언박싱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자취템 이거는 꼭 사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또 하울할 때 꺼내서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이미 댓글 남겨주신 것들 중에 브리타 정수기라든지 다이소 꿀템들도 받았고 막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사를 가고 짐들, 큰 짐들이 정리된 다음에 구매를 해가지고 또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들이 저의 컨텐츠가 또 된답니다.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고 남겨주세요. 이제 저에게도 살림 꿀템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새로운 저의 자취 라이프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